오늘은 제주도 최고의 화덕 피자집. 여기가 최고입니다. 여기가 진짜 완전 시골 마을 안에 있는 곳이라서 이런데 피자집이 있다고? 화덕 피자집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시골 마을이잖아요. 여기가 화덕 피자집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를로. 벌써 차가 많네. 여기 뒤로 보시면은 삼방산이 있고요. 삼방산 밑에 용머리 해안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마라도 배 타고 들어가는 송악산이 있어요. 이쪽 여기 제주 남서부 여행하실 때는 이곳 페를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오시면은 진짜 맛있는 피자하고 파스타를 드실 수가 있어요. 실내 분위기도 고급스럽고 조용해서 데이트나 가족 식사 장소로도 좋은 페를로에는 피자, 스테이크, 파스타 등 여러 가지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피자 중에 제가 먹어본 피자는 버팔로 마르게리타와 제주 마눈 꽈트로 포르마지오. 둘 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주의 신선한 해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도 있는데 저는 제주 문어 보말 파스타와 제주 딱새우 크레마 파스타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르게리타 하나 하고요. 네. 요거 되죠? 딱새우 하나. 네, 요거 하나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장님이 생일이라고 커피 선물로 주셨어요. 오, 맛있다. 이게 식전빵으로 나오는 피자 도우 반죽한 거 구운 건데요. 올리브오일에 마늘 넣은 이 오일을 찍어 먹으면 진짜 별미예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여기 진짜 맛있어요. 제가 피자를 진짜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울에 있을 때는 피자를 먹었었는데 제주도 내려와서 지금 동네에 피자 먹을 데가 없어서 안 먹고 있는데 생일 맞아서 이렇게 맛있는 피자하고 파스타를 먹고 가니까 너무 좋네요. 집에서 가까우면 좀 자주 올 텐데 너무 멀어. 1시간 걸려요, 1시간.